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가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발빠른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 사례들을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일자리 및 고용 개선, 기후 환경 등 7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강서구는 소득격차 해소 분야에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과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며 촘촘한 울타리 조성 사업을 펼쳐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4곳에서 응모한 353개의 우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어서 대비가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이 강화됐습니다. 연령대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뉴스를 잘 참고하셔서 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는 현재 만 12세까지 해당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낮췄습니다. 특히 접종 대상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기간이 분산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1회 접종만 하는 어린이와 임산부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2일부터 29일, 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12일, 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30일에 집중 접종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70세에서 74세까지는 10월 20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까지는 10월 27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임신부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취약계층은 복지카드를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독감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므로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가 백신만 무료 접종이라 4가 백신을 맞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4가 백신이 무료입니다. 각 대상별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강서구 홈페이지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됩니다.